얘기였냐면요. 지금 제가 이거 먹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제가 버스 타고 이제 동네에 도착해서, 이제 딱그 우리 동네 버스 정류소 있죠. 이제 마포대로 그 중앙차로 버스 정류소. 거기에 올리브영 있는데, 그 올리브영을 한 막 22시, 23시 그런 거의 마감 직전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기가 이제 자기가 사는 동네. 거기 사는 사람이 그 시간에 이제 보통 밤 시간대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가잖아요. 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 정류소에서 막 갑자기 어느 한 분이 되게 제 눈에 굉장히 띄는 거예요. 어떤 분이었냐면 막 핸드폰을 보면서 아니 핸드폰을 막 손에 쥐고 굉장히 뭔가 막 뭔가에 부풀어 있는 그런 웃음 막 미소를 보이고 있고 막 그런 분인 거야. 굉장히 막 미소가 밝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런 분 미소 제가 본받고 싶다 내가 하고 얘기는 안한거 그냥 혼자 생각만 했어요. 근데 그 올리브영을 들어가길래 과연 저분이 어떤 의미로 그 미소를 보였을까 하면서, 그래서 나도 이제 그냥 뭐좀 나도 당좀 떨어졌고 그래가지고 먹을 것좀 사러, 그래서 이거 샀잖아요. 당 떨어져가지고 저는 단거 좋아하니까 딱그 방송 끝나고 나면 딱 졸려서 잘것 같은데, 하여간 저는 이거를 했어요. 이거를 샀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이거 산 것도 다른 거막 보다가 샀거든요. 되게 막 저도 사실 선택 결정 이런 거잘 못해요. 제가 이런 걸잘 못하고 진짜 막 편의점이든 올리브영이든 뭐 다이소든 하여간 뭐든 가면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뭐를 살 것이라고 딱 정해져 있지가 않으면, 그러면 저는 그 물건 고르러 가서 되게 오래 걸려요. 되게 오래 걸리고 거기 있는 점원분들이 고객님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먼지가 있나? 해간 고객님 뭐좀 필요한 거 없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 근데 대부분은 아, 뭐좀 보고 있어서요 하고 저는 그래요. 그리고 그뭐좀 보고 있다가 사는 거를 저는 굉장히 오래 보게 돼요. 물론 그러다가 이제 하나는 보통 사는데 예상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오래 골랐으면 뭔가 하나는 사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뭔가 하나는 사긴 사는데, 근데 보통은 좀 그래도 뭔가 딱히 꽂히는 게 없어. 그러면 그냥 안 사고 나오기는 해요. 윈도우 쇼핑하고 나오는데, 근데 이제 되게 한 20분인가 걸렸을 거야. 20분인가 걸려서 이제 이거 하나 사고 나왔어요. 사고 나왔는데 그분이 여전히 한 곳에서 계속 이거를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보면서, 이거, 되게 막, 살까 말까 그거를 한 거의, 진짜 막 내가 다 그냥 고르고 계산하고 나갈 때까지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진짜 저분 매사에 되게 꼼꼼하신 건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뭔가 허술해 보이지를 않는? 약간 그런 거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와, 뭐, 나보다 그, 막 선택 결정에 있어서 더 오래 걸리는 분이 있구나. 나보다 그 선택하고 결정에 있어서 더 오래 걸리는 분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니, 나도 이거 하나를 고르는데 20분이 걸렸는데, 그분은 그 20분 동안 그한 곳에서만 계속 서가지고, 이 물건 하나 들고, 아, 이거 성분이 뭐지? 뭐 살까 말까, 뭐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글쎄요, 그런 분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가 이제 내가 워낙에 그 선택 결정 이런 걸잘 못하니깐요. 그 사실 나 같은 경우는 좀 뭔가 그 빠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곁에 그 주변에 있으면 나는 그럴 때는 편하거든요. 그래서 막 뭔가 나 같은 사람들만 막 있으면 되게 힘들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되게 유심히 생각하다가 나왔어요. 나한테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하면서 그 사실 이제 낮에 그 이제 까루님 방송에서 그 까루님하고 그 인터뷰를 했거든요. 인터뷰했는데 그 까루님 방송에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까루님이 물어본 거예요. 그 여자친구 있냐고. 근데 이제 지금은 없다고 했더니 그 이런 데서 막 이런 데서 뭐 찾고 뭐 그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 뭐 그냥 나는 그냥 그 이제 확대 좀 그냥 넓게 해석을 했어요. 그냥 혼자 그냥 넓게 해석할게요. 그냥 좀 그냥 뭐 많은 BJ들하고 그냥 친해지라 뭐 이런 거겠지 하고 했는데, 근데 진짜 그 상황에서는요, 막 그, 막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에서 막 쓰레기 치우고 막 그러느라, 진짜 그냥 역행 분, 어떤 분 왔는지 그냥, 그막 역행 분들 막 그, 뭐좀 상세하게 한번, 그냥 한번 보이, 그런 식, 얘기도 못했어요. 하여간 내가 이래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아까 그 올리브 영에서 되게 그 유심히 그 물건을 고르는 그분을 나도 되게 유심히 봤어요. 참고로 그 뭐냐 길을 건널 때부터 계속 그 미소를 띠고 있었던 그분은 약간 2초 권소라 씨. 아니, 2초 강소라 씨. 2초 강소라 씨. 어우, 이름이 왜 헷갈려? 실제 그 지인 중에서도 권소라 씨인데, 미안하고요. 그 2초 강소라 씨. 그 배우 강소라 씨 있죠? 그 강소라 씨 살짝 그 닮은 듯한 몇 초만. 하여간 뭐, 그랬어요. 근데, 근데 이제, 나도 이제 그 선택이나 결정 이런 거를 굉장히 그막 오래 걸리고 망설이고 막 그러는데, 아무래도 저한테 필요한 사람은 좀 뭔가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뭔가 빠른 결정을 내리는데 좀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외모는 어찌되든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외모는 뭐 사람이면 되고 그러니까 약간 그 저희가 내가 결정을 뭔가 빨리 내리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냥 내 주변에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내가 좀 뭔가 결정을 빨리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놓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항상 그래요. 난 뭔가 계속 막 놓쳐. 그래서 그 놓치는 거를 좀 그런 거를 좀 약간 좀 약간 끌어당기는 힘을 줄수 있는, 나를 좀 약간 뭔가 내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그런 결정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나한테는 좀 약간 그런 나를 리드해 줄수 있는 사람. 리드해 줄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그 비즈니스적으로 나를 그 리드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좀 내가 뭔가 결정을 잘 못하면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냥 나를 좀 리드해 가지고 뭐 승훈아, 승훈 씨, 뭐 우리 뭐 이거 할래요 하면서 먼저 좀 막 제안해 주고 막 먼저 이거 해볼래요 막 이거 해요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좀 리드해 줄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론. 나한테 필요한 여자. 나를 리드해 줄수 있는 여자. 뭐 그렇단 얘기예요.